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보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주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기와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언제 받길 원하냐면요, 지금 받기를 원하고 즉시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 마음마다 어떤 사람은 난 인내력이 굉장히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3시간 정도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마음 급한 사람은 3분 내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빨리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좋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내 삶에 진정 유익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해요. 그러기에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까지 때로는 긴 시간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 안에서 생각보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기대를 채워주세요. 이 기대를 가지고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건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도 있다고요. 네, 그래도 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주실 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주는 위로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여러분과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읽고 쭉 선포했는데요, 에스겔 36장은 배경을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일을,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쭉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시기가 아무도 원한 사람은 없었겠지만요. 어느 날 그들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잠깐 하나의 표를 보여드릴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잡아가는데 1차 때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귀족들이 BC 605년에 2차에는요 BC 597년에 수많은 백성들과 용사들 총 만 명 정도가 사로잡혀가요. 그리고 3차로는 BC 586년에 모든 정말 비천한 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이 전쟁에 패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남유다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롭던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거하고 싶은 곳에서 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들을 넣어둔 곳에 있어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엉뚱한 주인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됐었다고요.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아마 포로 되고 나서 꽤 긴 시간 동안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찌보면 불평과 불만들 혹은 누군가에 대한 책임의 전가들, 이게 다 왕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일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요? 포로 생활은 절대 쉬운 생활이 아니니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요, 바벨론이 셌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정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은 강성했고 남유다는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바벨론의 침입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 안에 포로의 생활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때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혹은 벌어지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너무 세더라고요. 다 내 능력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내가 장악하마, 얼마든지 내가 격퇴시키마 하겠는데 나에게 깃발을 들고 다가오는 바벨론의 군대 같은 상황과 여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때론 너무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력의 침입을 막아낼 만큼의 강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약하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생각보다 인생들이 어리석더라고요. 인생이 참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심이 인간 안에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마음의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해요.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다고요.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우상 숭배의 일들을 그들의 삶이 자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시대의 충동대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포로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결과가 바벨론의 침입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이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한번 잠깐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모습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아갔고 마음의 정욕에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던 내 삶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닥치는 바벨론의 세력 같은 것들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죄악의 일들, 전 이것을 꼭 삶의 감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만 내 인생에 제대로 들어와도 인생은 그 순간 감옥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뭐 시기나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뭐 살인이나 분쟁이나 이런 거 하나만 내 인생에 제대로 들어와 보라고요. 이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내 삶은 더 이상의 자유를 상실해 버려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걷다가 굵은 모래알 하나만 우리의 신발 안에 들어와도 그때부터 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종속되기 시작하지 않아요? 생각도, 내 몸의 불편함도, 모든 것도 이걸 털어내기 전까지, 이것이 내 안에서 벗겨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삶은 그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원인이겠죠. 그런데 그 원인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다스리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잘못된 정욕에 받았던 충동이 내 삶을 이런 감옥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인생에 눌리는 그 억압이 얼마나 클까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요, 지금 삶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라고 하는,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벌인 그 갈등으로 인해서 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때로는 육체적 어려움이, 느끼는 고통들이 나를 올가매는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미 벌어진 감옥의 삶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탈옥이라고 하는 게 갇혀있는 죄수의 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누군가는 영웅담같이 감옥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창원이가 탈옥을 해도 곧 잡혀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갇힌 자가 진정한 자유를 만드는 것이 갇힌 자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 열쇠로 잠궈놓고 간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24시간을 지키고요, 정말 감옥의 높은 담벼락이 그들을 섬과 같이 가둬버린다고요.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난 이후에 과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던가? 여러분, 역사가 증언하잖아요. 포로에서 벗어난 건 성취가 아니라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이 언어의 표현에 주의하세요. 성취라고 얘기하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들었겠죠. 하지만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내 인생의 포로됨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눌려있는 인생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겁니다.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삶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성취가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망감을 넘어서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해결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5분 기도하고 뭐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실망하죠. 때로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아서 하면 이 포로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은 생각보다 너무 강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약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삶의 감옥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해방의 일을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꿈으로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해방되리라, 너희들이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도 누가 할 거예요?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의 굳어있는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할 거야. 마음대로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혼전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워짐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존귀한 쓰임받음의 삶을 약속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에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도 가끔 내 삶의 더러움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지저분해졌구나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삶을 씻으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과연 인간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얼마나 잘 가꾸어진 모습입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도요, 흉측한 죄의 그림자들이 있다니까요. 참 이것을 벗어내고 싶은데 벗어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과연 인간이 스스로 벗어요? 더러움에서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작심삼일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갑자기 그 마음이 내게 다가와 아니 나도 한번 열심히 싸워봐야 되겠다, 내 삶의 더러움을 씻어봐야 되겠다, 우리도 결심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작심삼일이라니까요. 곧 다시 넘어지고 곧 다시 진창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 인생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 인간의 손 위에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편 51편의 시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제 죄를 도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창조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얻은 삶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더러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너무 크고 강성해서 이미 포로로 잡혀져 있는 유다 백성들로는 절대 구원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깨끗이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있는 더러움, 이미 있는 우상의 숭배의 모습들이 이게 내 인생에서 벗겨지려고 한다면 나의 의지와 노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해결책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맑은 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실 때에, 하나님의 정결한 물두멍에서 우리를 온전히 씻으실 때에 비로소 내 삶 곳곳에 숨어져 있던 수많은 더러움의 근원들이 씻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을 성도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거룩을 만들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죄가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것이 부드러워지는 건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보여드릴게요. 1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누군가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와, 저건 받을 삭스를 받았어,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 붙잡으려고 했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아주 딱딱한 마음이 바울의 이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뭘로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바울에게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에게 새로운 신분이 필요할까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어찌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명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에게 또 다른 신분, 그 사회가 줄 수 있는 신분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이 그의 이전의 딱딱한 마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내 살려내는 사람으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범람하듯 그의 마음에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었던 믿음과 소망의 역사들, 사랑의 역사들이 그의 가슴에 막 물밀듯 밀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 딱딱했던, 한 영혼을 품지 못했고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던 그 딱딱한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는 아주 귀한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교육이 바꾸지 못했고요. 세상의 명예와 신분이 바꾸지 못했어요. 가진 소유물이 바꾸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진다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그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겐 그 도구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음바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죠. 그 마음이 달라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범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착한데 착한 척하고 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착해지면 인생이 쉬울 텐데 안 착한데 착한 척하고 살고 남들 시선 앞에 그냥 그곳에서 놓지만 뒤에선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그 딱딱한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밀어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밀어닥칠 때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그려주신 하나님의 그림이 전부 다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할 때 너의 삶에 이런 구원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전 이 36장의 약속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더러워졌던 마음들,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다 정결함으로 맑은 물로 씻은 것 같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내가 아는 너무너무 딱딱한 내 마음이 진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옥토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정욕에 충동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그 뒤에 붙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 하나 보세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36장에서 제일 유명한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거야. 내가 말씀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하죠.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그림을 우리에게 마음에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실상에 그것이 실제로 그려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알파고 하나님은 오메가세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가 클라이막스라니까요. 아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그림을 그려줬으니 내가 너의 삶에 실제로 그 그림을 내가 그려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작을 하신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 사이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게, 기도를 이어간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마무리가 이어져가는 그 사이가
주님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꿈꾸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로 만나기 위해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일하시는 가장 선명한 통로가 지속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귀합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정말 가장 확실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를 하는 것 안에 뭐가 담기는가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초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를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남유다의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성전은 성전대로 있죠. 성전은 성전대로 있지만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전에 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칠절기를 따라 드리죠. 그런데 진짜 마음에 기울어진 곳은 어딘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누는 실제적인 바로미터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 한꺼풀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흐리다, 약하다 혹은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정함이 있다면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저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빠한테 원하는 게 없어.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아예 없어요. 소통을 안 해요. 그 어떤 말을 걸어오질 않아요. 그럼 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방엔 분명히 있는데 그 아이의 세계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존재한다면 인정한다면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한다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소통의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 솔로몬의 봉헌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봉헌을 했죠. 정말 온갖 화려함으로 금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든 성전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 봉헌식 안에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했을까요? 많은 외국의 사절들이 왔을 때 구경시켜주는 관광지로 쓰이길 원했을까요? 아니면 몰래 자기의 비자금을 쌓아놓는 비자금 창고로 쓰길 원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열고 들으시고 눈을 뜨고 이곳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은 무슨 성전? 기도의 성전이 되길 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이 성전도 무엇으로 채워가야 가장 존귀할까요? 정말 수많은 인테리어를 더 무언가를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인간에게 성전을 약속하셨을 땐 내가 너와 그곳에서 만나 교제하자라고 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기도의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교회에선 가장 큰 존재의 이유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상대자로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중에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을 분노케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퀘션 마크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퀘션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까지 갈 때 참 거쳐가야 되는 길들이 있는데 이 기도로 채우며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언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뭐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 교회를 기도의 처소로 삼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고 주님 앞에 구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천국의 열쇠로 준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묻고 푸는 일들을 하리라,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목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모든 육체는 다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다가올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실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고백이 그거예요.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되겠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 삶에 구원을 보이기 위하여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준비하리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례요한 같이 정말 시간과 장소와 모습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기도의 때들은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도 때로는 누군가와 뭐 멍하니 있을 때라도 아, 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내 삶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쌓이며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직 주의 구원이 오시지 않아도 내가 오늘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까지 그분이 오시는 그 길 안에 아주 깊이 패인 골짜기가 있기도 하고 높이 솟아있는 산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구부러진 것 같은 정말 삶의 굴곡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온갖 자갈과 바위와 낙석들이 가득한 때로는 아주 험한 길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면요? 오늘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에 오시기까지의 그 길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비되어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이 준비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높은 산들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굽었던 내 삶이 반듯하게 왕의 대로로 정비되어지는 거예요. 온갖 낙석들과 험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문이 더 깊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기를 보내는 모습이 세례요한과 같이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짜 보게 되어지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삽시다. 그게 언젠지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하겠지만 하여간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길이 좁고 협착하면 안 돼요. 기도의 길이 왕의 대로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은 뻥 뚫린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열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고작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나는 온전한 정결함으로 갈 수 없고 나는 온전한 새 마음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야 더러움과 우상 숭배가 씻겨나가고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영을 집어넣어주셔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 삶에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역사가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